사주와 팔자는 다르다. 그래서 예에서는 같은 말이다 해놓고 이제 다르다 하는 말도 있더라. 그다음 팔자의 구성 요소는 우리가 22개의 글자를 가지고 이 학문은 60진법 이야기입니다. 60진법. 60개의 종류를 가지고 노는 학문이다. 옛날 사람 진짜 머리 좋아요. 어떻게 감히 60진법을 또 생각해냈노? 10진법도 대단한 건데. 제일 쉬운 게 5진법이었잖아요. 2진법도 쉽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탁, 이래가, 예? 개수 맞출 때 이래 다섯 개씩 했었을 때가 2진법, 5진법이 쉬웠는데, 10진법 만든 것도 이해가 돼요. 손가락, 발가락 10개니까. 만약에 손가락, 발가락이 12개였으면, 우리 12진법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60진법을 쓰는데 하필이면 그것도 어떻게 쓴다? 요거 10개, 요거 12개 가지고 조합해서 60개 만드는 아이디어도 진짜 참신하다. 천재 중에 천재가 만들었다고 봐야죠. 내려오면서. 예. 그래서 8글자가 있는데 이 8글자를 이제 상대방이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정도면 내 방송할 때말 빠르게 안 느껴져요. 괜찮아요. 방송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아,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없으면 더 좋겠고 더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예. 자, 8글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8글자가 있고 밑에 대운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또 여기에서 유추돼 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해 가지고 너는 앞으로 10년씩은 어떻게 어떻게 살겠다 이러고 쫙 대운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미 이게 태어남과 동시에 결정이 되죠. 태어남과 동시에 이놈도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놈은 자동차 종류다. 이래 생각하십시오. 니는 벤츠로 태어났다. 너는 티코로 태어났다. 너는 자전거로 태어났다. 그다음 이놈은 이미 도로 포장, 이놈은 도로 포장 상태입니다. 이놈은 고속도로다. 네 인생은 고속도로다, 니는 국도다, 니는 비포장이다, 넌 뚜렁이다까지 쫙 이미 태어날 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놈은 평생 타고 다니는 놈이고 이 도로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만날 수 있죠. 이미 길은 다 닦여 있지만 커브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공사 중이고 비포장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그 나이가 돼야 만날 수 있잖아. 그 지점을 가야 비포장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평생 항상 고정 요소로 보고요. 이건 그때 가야 알수 있다 해서 요거를 가변 요소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팔자 보는 집 가면은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원래 맞겠죠. 이미 정해졌을 때다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주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니는 요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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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살 것이다. 요렇게 쪽집게처럼만 원래 맞춰야 되는 학문이 아니고요. 너는 이 범위와 이 범위 사이에서 니는 이러고 살고 있을 것이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너는 쉽게 말하면 너는 사업가 기질이니까 사업길로 가라. 너는 조직 직장 스타일이니까 조직 직장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범위 중에서도 어떻게? 뭐이 너는 공대는 공대인데, 이과는 제일 먼저 이과는 이과인데, 그럼 의대냐, 자연대냐, 공대냐, 예?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럼 그 중에서는 어느 게좀더 맞을 것이다. 또 폭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대 중에서도 너는 물이 필요하니까 너는 해양공학과를 가라. 너는 공대 중에서도 너는 금이 필요하니까 금속공학과 가라. 너는 또 뭡니까? 화가 필요하니까 너는 전자기계공학과를 가라. 너는 목이 필요하고 토가 필요하니까 너는 토목을 가라. 토목공학과 가라. 라고
자꾸자꾸 범위를 축소를 해서 유출을 해나갈 수 있다는 학문이에요. 처음서부터 니는 토목공학과 1번 이렇게 정하진 않는다. 옛날에 직업이 지금처럼 2만 개가 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조금씩 좀 기본적인 건 우리가 말해주지만 철학관에서 또는 이제 점사가 말을 해주지만 거기서 좀 더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그럼 더 폭을 줄일 수 있고 더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너는 매달 며칠 날 박씨 남자 만나가지고 매달 며칠 날 뽀뽀까지 하고 그 다음 매달 며칠 날 몇 시경에는 니는 집에 몇 시에 귀가했지. 이렇게 점치는 학문이 명리학은 아닙니다. 이거지. 그렇게까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범위만 찍어줘도 어딘데.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요. 똑같이 부부싸움 하는 운이 왔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기축년 올해가 기축년이 부부싸움을 하는 해가 왔어요. 그럼 기축년이라고 하는 이 기운은 모든 인간이 다 받죠. 예? 예를 들어서 여자 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모든 여자가 기축년을 다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근데 누구는 이때 서방이랑 드립다 싸움하지만 이혼 안 하고 누구는 드립다 싸움해가 이혼 해프더라 이거지. 싸운 건 똑같았다. 싸운 건 똑같았는데 누구는 이혼했고 안 했고는 큰 차이다 아니다. 큰 차이죠. 네, 진짜 큰 차이죠. 그랬을 때 운은 기축년이라고 하고 운은 똑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는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차이는 어디서 판가름이 나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버려요. 서방복이 튼튼한 여자는 안 헤어졌을 거고 싸움하더라도 서방복이 크리스탈 같은 유리 같은 서방복을 갖고 있는 여자는 깨지쁘더라 이거지. 힘이 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또다시 좋은 기운이 왔을 때 별탈 없이 살더라.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축년에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부도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건 차이가 크다 안 크다? 크죠. 예? 부도가 당신은 견디라. 부도 내지 말고 잠시 융통을 잠시 해설해도 되면 내년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 라고 했었을 때와 니는 요번에 부도 난다 그럼 나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들어가 붙다 6개월 살고 나오는 동안 좋은 운이 일을 벌려야 될 좋은 운이 갚았어 지나가 붙어 그럼 다시 재기하기엔 몇 년이 기다려야 될지 또 템포가 늦단 말이라. 그랬을 때 부도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건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운의 영향을 받아 놓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에너지 치중을 1에 두시고 이쪽에 에너지 치중을 밑에다가는 5%만 주시면서 공부하는 게 맞다. 공부 방법은. 근데 1에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데 이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만 6개월 공부해놓고 저랑 딱 공부해놓고 습관이 딱 어찌 자꾸 눈이 돌아가느냐면 요거 10% 공부하고 요거 90%로 겐또 때릴락 하는 거라. 요만큼 배워놓고 이만큼에 계속 운에 갔다 내년 운은 어찌 될까 후년 운은 어찌 될까 아 입시는 내년에 합격될까 이래 자꾸 따지려고 하는 습관이 저절로 배어 있을 겁니다. 그래 될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를 잊지는 마세요. 항상 8글자 분석하는 거에 나는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 행동이 안 되더라도 이거 할 줄 알면 저절로 알게 돼요. 오케이. 8글자에 치중하죠. 이거 분석이 끝났으면요. 이거 갖다 대입하는 건 쉽다 이거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한 글자 요래 반응하고 요래 반응하고 요래 반응하고 요래 반응하는 거 하는 방법 익히라 했잖아. 운에서 어떤 기축년이 왔을 때 요래 반응하고 요래 반응. 근데 요거는 요거 가지고 요거 반응하는 건데 그 전에 이것끼리 반응한단 말입니다. 이것끼리 반응 막 한단 말입니다. 이거에 능숙해져 있는데 이거 하나 못 능숙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 갖다 공부하는 법 똑같은데 이거 굳이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나중에 저절로 해요. 지지끼리의 관계, 청강끼리의 관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건 그냥 쉬워요. 그냥 이놈이 100억 부자 팔자냐 이놈이 거지 팔자 부자냐 거지 팔자냐 했을 때 억수로 좋은 운이 왔다 그럼 100억 부자는 2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 있어요. 거지에 억수로 그날 운이 왔다 만원 벌까 3만원 버는 거단 말이라. 예? 운이 똑같이 와도 그릇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뭐 거지도 뭐 일생에 세 번 부자 될 운이 있다 안 합니까? 예. 그럼 3만 벌어갖고 부자 안 되냐? 아 제가 못 푸는 거 그런 팔자 못 풉니다. 갑자기 거지가 주택 복권 걸리는 팔자 제가 못 풀고요. 거지가 갑자기 부자 되는 팔자 못 풉니다. 예, 저는 자신 없습니다. 딱 깨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거지 팔자 딱 보고 박 실장 풀 자신 있나? 분명 거지 팔자인데 운이 왔다 해서 재벌 되겠나? 점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는 아까 어디 갔노? 무당 가서 점을 치시든지 기독교 기도파를 가서 점을 치시든지 나는 못 푼다. 제가 못 푸는 팔자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주일이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신성일과 최무령이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탤런트 팔자를 풀 때 탤런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쓰는 글자가 있단 말입니다. 탤런트가 되기 위한 어떤 반짝반짝 남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 반짝반짝한 예능의 반짝반짝한 팔자가 갑자기 국회의원 빠지 되는 팔자 로 확 변하는 거요. 저는 못 풉니다. 네,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인생이 확 뒤바뀌는 거. 상관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 쓰겠습니다. 탤런트는 상관이라고 하는 거를 억수로 잘 쓰는데, 국회의원은 정관, 편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둘이 서로 상극이거든? 제 수준에 못 풉니다. 못 푼 거 못 푼다 해야지. 전부 다 알면은 제가 15만원 받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강의가 있고요. 제 초급 듣고 중급 듣고 고급을 계속 들으십시오. 기간을 짧게, 돈은 들겠지만 기간을 짧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를 체킹해 줄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대화할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억수로 중요하다. 억수로. 이건 들어라. 그 다음에 좋은 책은 아무리 못 읽어도 열 권을 읽을 때 여러 번 그 열 권을 읽어라. 그 중에 한 권 뭐 벌써 오늘 이야기 해줬잖아. 예. 근데 열 권도 안 읽고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하세 말 1500명은 감정하라. 1500명은. 그럼 4인 가족, 5인 가족이면 몇 쌍이에요? 몇 팀이에요? 집으로? 400세대 정도는 감정하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느냐? 이 세 개를 할 줄 알면 어느새 프로 입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대략 2년은 걸리더라.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럼 스타트 하는 거는 어찌 스타트 하느냐? 제 강의가 스타트를 쭉 갑니다.
5개월 동안 제가 5개월 동안 딱 강의를 하면은 요때 책을 좀 읽으세요. 책은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요때 강의 듣고 그 다음 요때 책을 읽기 시작을 하시면서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감정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시오. 감정을. 너무 빠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정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정하는 법을. 5개월 받았다고 뭘 하는데? 이래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공부해 보시면 피식 하고 웃는다니까. 근데 감정을 어찌 하는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강의 중급반 듣지요? 예? 중급반 듣지요? 중급반 뭐 청년생 거를 듣든지, 안 그러면 뭐 김동환생 거를 또 듣든지. 그 다음 나머지 이 5개월, 나머지 1년 이상을, 예? 누구 거? 청하샘 몽강의를 들으라 이거지, 고급 강의를. 이거를 나머지 1년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예? 책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가 2년 딱 끝나갖고 프로 일단 안 되면 열심히 안 한 거죠? 쉽습니다. 예. 그러면 열심히 안 된 것 같다. 내 1년 더 줄게. 3년. 예? 열심히 했을 때 2년. 조금 여유 주고 3년 안에 아 이제는 내 좀 이제 조금 알겠다. 마이 아 이 정도면 내 이제 돈 받을 자격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럼 3년 공부해가지고 돈 받기 시작을 하면 괜찮잖아. 탕수기라도 주변 친구분들한테. 그죠? 예. 아이고, 6개월 만에 점자리, 예, 6개월 정도 지나면 점, 뭐, 가득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이고, 6개월 만에 애, 배워갖고 다 될 것 같으면 철학관 사라졌습니다. 다 지그들이 공부해갖고 다 직접 하고 있지. 전부, 점집이 사라진다니까? 맞죠? 예. 절대 이걸 빼놓지 마십시오. 빼놓지 마. 이 강의는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을 보십시오. 청하생 강의는. 예? 반복해서 계속 들어라. 열 번도 좋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들어라. 그래놓고 안 되면 내한테 욕하이소. 반드시 되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되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요 방식대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 내 주변에 봤으니까. 제 수준으로 청하샘 이 강의 저 못해요. 그러나 방법은 내가 다 제시해 드릴게. 자, 그럼 감정은 어찌 하느냐? 예? 감정지가 이래 있거든요. 그럼 사주팔자를 이제 사주팔자 이래 쓰고요. 어떤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 저한테 이걸 받아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팔자를 쫙 적고요. 여기에 이제 철학관에서는 여기다 글을 적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직접 글을 적어 주시기도 하고 서기가 글을 적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서기 없죠? 그 다음에 글 적어줄 실력도 아직 안 되죠? 그럼 여기다 뭘 적느냐? 네,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자, 차근차근 적어봅시다. 요 자리에다가 항상 1번, 바닷가에서 태어났는지, 산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지를 어디서 태어났는지 적고요. 대학교, 전공 뭐 했는지 적고요. 직업은, 직업 변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요. 아, 대학 변천 전에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 힘든 데 갔는지, 가까운 데 갔는지. 그 다음, 직업은 어떻게 변천을 가졌는지. 그 다음, 총각대,
처녀 때 연애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 다음 여섯 번째, 결혼을 해서 무슨 띠 배우자를 만났고 무슨 띠 자식들을 낳았는지. 번호 순서대로 쫙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이 감정지에다가. 그 다음 언제 이사를 했는지. 이동 변동수, 이사 여행을 언제 했는지. 그 다음 재물 운이 나는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빴는지, 힘들었는지. 그 다음 내가 언제 명예에 대해서 승진을 하는지. 그 다음 열 번째, 주변의 인간관계, 몇 년도에 소송에 걸리고 언제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번 마지막으로 대략 나는 언제 건강이 좋고 언제 건강이 나빴는지, 언제 수술을 했는지. 이거를 목록을 쫙 옆에다가 여러분들 처음 복사할 때 1번 출생지, 2번, 3번, 4번 요 번호 다 달아가 딱 적어 놓고. 하나 빠진다. 뭐? 부모덕. 어, 부모덕. 오케이. 여기 뭐 어디든 하나 집어넣으세요. 부모덕 추가. 추가해. 어. 내가 몇 번 정도. 저 부모덕이면 대략 한 4번 정도 전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번, 4번 사이에 부모덕을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부모덕. 한 재산 물려받는지. 그거를 이미 거기다 요 옆에다가 쫙 써가지고 전체 복사를 해보라. 예? 그러면 상대방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물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물으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딱 적으세요. 네,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 네, 이름은 쓸 필요 없다. 네? 이름 안 쓰면 되거든요. 이름 쓸 필요 없고, 남자, 여자 구분만 딱 해가, 요대로 그대로니 어찌 살았노, 과거사 이야기 좀 다 해도. 뭘로 돈 벌었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지, 사업 분야로 돈을 벌었는지, 무슨 분야로 갔는지, 쫙 해가, 그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1,500명 모아라, 이거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실력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럼 내가 1년이 지나서 이거 볼 실력이 좀 돼갖고 이거 보고 왜 그랬을까? 이건 현실이니까. 또 2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또 그거 꺼내가 이 사람이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공부하고 3년 지나가 또 그거 꺼내가 또 공부하면 실력 안 늘 수가 없어요. 그거 소홀히 하거든요. 그때 6월에 갑일주가 뭐였더라? 그때 몇 년도에 캤더라? 머리 뭐 좋다고 외우겠습니까? 그걸 수백 명 거를. 일일이 귀찮지만 적어가지고 그거 자료를 갖고 있어라. 여기서 5개월 동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요 순서대로 똑같이 복사정이 나나가 제가 20장씩 드릴게요. 이름 다 빼. 이름만 적지 말고요. 남자, 여자만 딱 구분해가지고 서로 복사 나눠갖자 이거지. 가족 아이래도 됩니다. 갖고 오실 때 그 20장 적은 거 가족 아이래도 돼. 내 아는 친구 거도 되고 내 처형 거도 되고 내 조카 거도 되고 내 친구 거도 돼. 20개 정도만 쫙 받아 갖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가지면 자기는 벌써 몇 장 갖는 거예요. 120장 갖는 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이름 어차피 모르고 1년 지나보세요. 누구 건지 모르거든. 최소한 부부 거다라고, 부부 거끼리는 하나 해주면 되겠지. 누구의, 예? 부부 거끼리는. 안 그러면 가족 거끼리는. 이래갖고 한 세트다. 이거는 1-1, 1-2, 1-3, 1-4, 1팀. 그 다음 B팀은 B-1, B-2, B-3, B-4. 이래갖고 20장 갖고 오면 되는. 그럼 서로 나눠가져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서로 1년마다 한 번씩 리바이벌 해보세요. 실력이 쑥쑥쑥 는다. 그럼 그 과정에 책도 제가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 그래 공부하면 됩니다. 감정하라는 게 미래 점치란 소리가 아닙니다. 미래 점치 갖고 남 때리 죽일 일 있나?
가뜩이나 운이 안 좋은데, 아, 괜찮다. 딴 데서 융자내가지고 이거 버티라 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약해가. 부도내란 소리 못 하고, 부도내니까 오히려 편한데, 부도내란 소리 못 하고. 그죠? 얼마나 말이 위험한데. 분명히. 20개 모아야겠다. 그것도 좀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냥 10개씩이라도. 근데 요것만이라도 적어 오라 이거지. 이거 하나도 몰라도. 요것만이라도, 아, 요거, 맨, 남자.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생. 예, 성씨만 적어 오시든가.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 사람 거를 적어 나가면 되거든, 연습하면서. 오케이요. 여기다 그걸 써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11번 예. 제가 딱 적어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갖고 20장씩 나눠주면 되잖아. 예, 그럼 되죠. 그죠? 예. 그 뽑을 줄도 몰라도 그것만 적어갖고 옆에, 이것만 쫙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오시면 되잖아. 예. 그래 공부하면 돼요. 나중엔 자료를 어디서 구할까? 그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럼 됐네. 예. 자,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다. 자, 요 몇 분이에요? 42분? 52분? 아, 오늘은 그럼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진도를 나는데 이제 오늘 궁금한 거 질문 아무거나 또 좋습니다. 행여 상생상 그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외우고 있고 양 사장님 외우고 계실 거고 박희성 사장님 못 외우시고 그럼 박희성 사장님만 빼고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을 칠 겁니다. 무슨 시험? 시험? 참. 아이고. 여자 이렇게 내볼게. 저 뒤에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 30페이지를 한번 펴십시오. 30페이지를 딱 보면 딴 데다가 연습하고 30페이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생상극에 대한 암기 내용과 속도 테스트. 1번 화생 네모 안에 토 적어라. 2번 수극 화 네모 칸 안에 적어라 이거지.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화를 생하노? 목이 화를 생한다. 그럼 목 적으면 되고 12번은 뭐가 수를 극한다? 토가 수를 극한다. 이래갖고 40문항입니다. 이거를 1분 안에 풀어오시면 숙달되신 분이시고요. 2분 안에 풀어오시면, 2분 안에 틀어오시면 연습하신 분이시고요. 3분 넘어가면 연습 안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이거야. 알아서 딴 데다가 숙제 막 연습을 해보고, 요 30페이지 갖고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 놓고 제가 31페이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겠습니다. 저 시계 초제 가면서. 1분 안에 들어오면 잘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할 때 45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숙달된 팀은 1분 안에 된다. 그 다음, 2분 안에 들어오면 열심히 했다. 2분 넘어가면은 열심히 좀 안 했다. 박희성 사장님만 제 예외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진도 나갈 거니까, 여기는 기초반을 위한 곳이니까. 아, 일단 좋고, 일단. 뭔지 몰라도 무조건 해야 온다. 근데 제가 옛날에 풍수 강의할 때, 분명히 이거 외우기 시켰거든요. 다이장인 거 제가 압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 왜 손 안 드는데? 원래는 알아놓고, 다이장 무슨 그렇지.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